여러분도 안녕 못하시죠? 네! 저도 안녕 못합니다. 참회드립니다. 지난 2022년 1월 20일 일반 대중스님들 63%가 반대했는데도 자승과 상월결사 일당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승려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틀린 말도 아닌 공이 김선달이라는 야당 의원의 발언을 빌미삼아서 총무원 관계자들과 그 당시 발언의 당사자였던 의원이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밀어붙인 승려 대회였습니다. 그 결과 20만 표 차라는 근소한 차로 절대 무능이라는 윤석열 검찰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 촛불 행동에 시민들께 참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새 수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첫 번째 수염, 긴 수염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천인공노할 이름. 맞습니다. 이 강아지 맛도 못한 인간은 젊은 영혼들의 희생이 있어야 세상이 대한민국을 돌아본다고 하는 그 얼두당토하는 계시를 내리는 인간입니다. 두 번째 수염, 짧은 수염입니다. 이 짧은 수염의 피처링에 의해서 주도한 건 긴 수염인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수염의 피처링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미국 간첩에 의해 대통령 안보실이 몽땅 그대로 100% 도청되었습니다. 국가안보가 빵꾸가 난 게 아니라 그대로 미국 병사들에게까지 회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수염은 아마 불교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중간 수염입니다. 어중간한 중간. 그래서 저는 중수염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승입니다. 이 자승이란 자가 도박사 기질이 있습니다. 물론 도박도 했고 도박장 개설도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올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많은 것을 받아냈습니다. 첫 번째 예산, 두 번째 자기 측근들을 정치계와 정계 그리고 정부 조직에 들여보내는 인사, 그리고 본인의 범죄 사실을 무마시키는 수사 무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과 그리고 자승의 일당을 자윤동체라고 부릅니다. 요즘 언론에서 얘기하는 자윤 카르텔입니다. 자윤 카르텔은 지난 10월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정부의 부재 속에 159명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황망하게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수영, 천공은 모르는 사람 조문하면 악한 기운이 묻혀온다라고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위패도 없고 영종도 없고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달게 해서 가짜 분향소를 만들어서 다섯 번이나 조문을 하는 조문쇼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1분도 안 돼, 일주일도 안 돼서 조계종 자승은 김건희와 자승에게,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면죄부라도 주듯이 가짜 위령 법회를 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과 김건희는 12월 16일 49제가 있던 날 농지거리를 하며 종로에서 쇼핑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것은 마군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태원에서, 수해 현장에서, 그리고 잼버리에서 그 어디에도 정부는 없었습니다. 심리적 지팔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어느 한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무정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역사상 최고의 아나키스트가 윤석열일 겁니다. 그 관계를 저는 야단 법석을 열어서 자윤동체, 그리고 이 자윤동체가 또 한 번의 생식기름을 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못하도록 야단 법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의 교육 방식대로 콩설이다 하는 잡봉을 검사로 만들었던 교육처럼 고무호수를 휘둘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7월 31일 저는 동국대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과 자승은 저에게 해고승이라는 딱지를 붙였지만 저는 이제 자유승입니다. 그리고 학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간 존엄을 짓밟는 이 정권과 자승 결사를 박살내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심리적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의병 승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